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역사 지도를 이제 보죠. 역사 지도. 자, 역사 지도도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 지도 보면요, 그 역사 지도의 이제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사실을 하나의 평면 위에 창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낸 인간사의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구조를 제시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녹색책에 보면 그 역사지도하고 지리지도의 비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이제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고, 자 보면요, 자 역사지도는 그 인문지리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지리지도는 그 인문지도적 성격도 있지만 자연지리적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지도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 공간 조표.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려 같은 경우 사도부나 12모 5도 양계제가 그 성종 때부터 현종까지 쭉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한 공간에 표현을 해. 자, 그래서 있는데 그 지혜지도는 주로 공간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일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어도 특정 시점에 대한 그 사회 형상을 제시해요. 그래서 지혜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교체되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매달 6개월마다 업데이트해야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그 지금 시점에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뭐 이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적 변화를 별로 없다. 특정 시점에 어떤 것을 제시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해석하고 편집해. 그래서 나한테 지도 제작이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리지도 그게 없죠. 세밀하게 표시되고 주관적인 판단 거의 배제돼요. 예. 심지어 표시 하나하나 자체도 그 국제 기준에 다 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지도 활용 및 장점인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요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역사지도 활용 및 장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역사 사실 알아도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살수 대첩할 때 뭐 살수가 어디냐 그런 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리적인 어떤 판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정한 공간이나 관련된 역사 변화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삼국 간의 세력 편도 있죠. 이런 것들 지도,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거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임진왜란 전개 과정이라든지 6.25 전쟁 전개 과정들, 이렇게 이제 시간적 변화에 따르는데, 요때는 이제 한 장의 지도에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있다. 그 다음 3번은 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자, 한 장의 지도 안에 여러 종 사실들 포함되는 거.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내용 보면 뭐와 관련된 거죠 지금? 요거 공덕과 관련된 거죠? 대동법과 관련된. 그래갖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조은료나 조창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 익류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한 가지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시대 한 지역의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고 내 효과적이고 시간 변동이 파악 가능하고 입체적 역사 이해 가능하고 상상적 이해를 통해서 공간적 이해를 중시. 외우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관련된 그 남색책 내용을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157페이지 보면 역사지도의 성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그 역사 지도가 이제, 하고, 지리 지도의 차이점이 있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역사 지도하고 지리 지도의 차이, 요거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 건 누구? 첫째, 지리 지도에는 자연 지도와 인문 지도가 모두 널리 사용되는 반면, 역사 지도는 인문 지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의 활동을 다루는 역사의 기본 성격 때문이다. 자연지도도 역사교육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자연현상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현상이 사회와 인간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둘째, 역사 지도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문 현상을 다루는 지리 지도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역사 지도가 특정 시점에 사회 현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역사 지도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어나거나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국사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고려의 행정구역이라는 지도를 생각해보자. 지도에는 4도부, 12목, 5도 연계가 표시된다. 이들 행정구역은 어느 한 시기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비되었다. 그렇지만 지도에서는 정비된 행정구역을 하나의 평면에 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편집한 것이다. 물론 지리지도도 제작자에 의해 수정되고 편집된다. 그렇지만 지형도와 같은 자연지도는 가급적 원래 상태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시해야 한다. 인문지도의 경우도 가급적 사실을 충실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반해 역사지도는 표기할 사실을 선정하거나 전달 방식 등을 선택할 때 지도를 만든 사람의 해석이 강하게 들어간다. 역사지도에서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역사지도하고 이 지도의 차이점 구분해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지도의 출처 부분은 뭐 그냥 교과서, 사회과 구도 등등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잠깐 뒤에 넘어가서 거기에 좀 봐둘 게 뭐냐면 160페이지에 백지도가 있거든요. 백지도하고 스케치 지도가 있어요. 그 밑에 스케치 지도 있죠? 그 예전에 한번 스케치 지도가 나온 적이 있어. 스케치 지도는 그 강의할 때 뭐 이렇게 대충 지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도 스케치 지도야.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뭐 학생들 관심을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지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뭐냐, 과제용 지도죠? 그래갖고 다 비워놓고 거기에 이제 한번 또 이제 중에 형성평가용, 정리용, 그 똑같아. 백용포하고 그런 용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60페이지의 가재결을 위한 백지도와 스케치도 관련된 부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은 누구시죠? 가재해결을 통해 학습을 하는 과제용 지도도 있다. 백지도는 지리에서 학습용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역사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이나 일정한 단위 학습이 끝난 다음 학습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으로 과제를 내줄 때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넣어 특정 주제 역사 지도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에 간단하게 그리는 지도도 학습에 이용하다. 이러한 스케치 지도는 관련된 내용 중 일부만을 담게 되지만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 그래서 스케치 지도는 예전에 한번 객관 기준을 했다 잠깐 언급돼 있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61페이지 보면 역사 지도의 활용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 가지 활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역사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그 역사적 변화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예문이 쭉 나오고 거기 165페이지에 뭐냐면 한 지도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요 내용이 다 좀 많아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형은 각자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동세의 징수 운송 과정 있죠. 요거와 관련돼 갖고 그 세 번째 그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65페이지 셋째 유형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한 지도를 통해 여러 역사적 사실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역사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동세의 징수를 나타내는 위의 지도를 생각해보자. 이 지도에는 각 지역별 대동세 납부 방법, 바다와 내륙의 물교 운송로, 도창의 이름, 인류 지역과 자체 소비 지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보고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대동세 납부 방법이 다른 이유, 그러한 납부 방법을 택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인류 지역에서는 왜 대동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자체 소비 지역을 상납하지 않은 대동세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물길을 이용한 운송과 교통의 유지가 경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기존에 배운 역사 지식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 지도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이끌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그 지도 유형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역사지도 관련된 기출문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19페이지 펴보세요. 419페이지. 자, 다음 A에서 C까지 역사지도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이다. 기능 측면에서 A, B와 차별돼서 C에 두드려진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A와 B는 되게 단편적인 역사적, 지리적 파악한 지도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 구산의 위치라든지 조선 말기 농민 봉기 발생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라 영토학자로서 좀 뭐냐면 입태 어떤 특정한 사실의 어떤 시간적 개통성을 알 수 있는 지도죠. 그래서 역사의 시간적 변동의 개통성, 입체적, 상상적 이해율도 공간적 이해 증진. 그래갖고 이제 요거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을. 자, 2번을 보면 이게 12년 기출문제인데요. 자, 12년 기출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 역사 지도와 관련된 거죠. 역사 지도. 자, 그리고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백지도 비슷한 거 그려놓은 거죠. 아니, 백지도가 아니라 이제 그 뭐냐면 국경선 관련된 거고, 그래서 시간적 개통적 변화에 따라서 이게 표시를 지금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가지도는 뭐예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가는 다른 시점에 일어난 사실을 하나의 지도표 나오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돼서 보시자면 역사지도하고 자연지도의 그 차이점. 자연지도는 뭐죠? 특정한 시기의 어떤 지점을 표현한 건데, 역사지도는 여러 시간적 변화를 무시한 채 다른 시점에 일어난 것을 한꺼번에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모도양계라든지 뭐 해서 고려시대 때 지방구역 행정 정비과정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풀려면 역사지도하고 지리지도의 차이점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또 가에 표기된 사실들을 선택하는 과정, 지도 제작자 해석이 개입된다. 자, 이것도 뭐와 뭐의 차이점이죠? 역사지도와 지리지도의 차이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역사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간적 개통적 변화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이 맞죠. 세 번째 유형은 그 대동세에 관련된 나오고 그걸 걷는 과정에서 이제 징수하는 장면, 이거와 이제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일정한 공간에 일어난 것을 시간적 개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국경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의 활용 부분에서 두 번째 유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활용 같은 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예, 특징 같은 것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을 보죠. 나머지 거 조수학습 나머지 부분을 보는데, 자, 지역사 자료를 보죠. 지역사. 자, 지역사는 그 예전에 그 기출 문제에서 항토사 부분이 있어요. 그 항토사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안 나왔다가 최근에 그 최근에 객관식 기준에 잠깐 그 관련된 그 나온 내용이 있어. 잠깐 언급된 거. 그래서 지역사 부분을 이제 녹색책에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해갖고 다루고 있는데, 의외로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왔어. 예. 그래서 그 지역사 부분은 그 지역사 분류 부분들은 다 뺐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지역사의 뭐 그 개념들과 뭐 지방사, 지역사, 항토사가 어떤 것 특징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만 이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보면요. 자, 지역사라는 그것은 지역에 대한 관점이나 접근 방향의 미점에 관련되는데, 요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향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지역사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 제가 편집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 편집을 좀 잘못한 게 뭐였는데, 이게
지역사 개념 읽고 여기에다가 밑에 반가워 2번 해가지고 지역사의 분류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넘버링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향토사예요. 예, 향토사. 예전에 한번 예전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이 향토사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향토사 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고장의 의미야. 그래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태어났다. 경기도 그 양주에 태어났다면, 제가 양주에 살고 있거든요. 태어나진 않았지만 양주의 역사라는. 그래서 양주의 역사가 되게 깊어요. 예전에 고려시대 양주목부터 시작해갖고 그 남경이라고 원래 거기가 남경인데 한양에 뺏겼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억울한데 의정부와 농두천도 다 날아갔고 예. 그 독립해 나갔는데 요즘에 이제 대양주주의가 이제 꿈꾸고 있어갖고 이제 의정부 동두천과 양주를 통합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 지역의 역사를 보는 게 그 한토사예요. 예양심을 봤다고 하는데 만약 서울도 봤죠. 서울에 내가 태어났어. 그럼 서울도 보는 것도 향토사죠. 물론 서울이 그 수도지만 뭐냐면 중앙이라는 개념하고 또 그 지역하고 좀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공무원이 아니죠. 어디죠? 지방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그 서울은 수도지만 수도의 중앙 간서가 있는 거지 그 수도도 서울이라는 공간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을 공부하는 것도 서울에 대해서 서울사 공부하는 것도 향토사다.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와 교육은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역사 전개 과정에 자기 지방의 역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 정통, 독자성, 고유성에 관심을 가지고 오고. 근데 그 국가사 중심의 역사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역사가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에 종속되고 전력되는데 이것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좀 국가사 중심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 종속적인 전략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좀 적어놓으세요. 비판적 관점.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사 할 때 뭐예요? 지방사의 뭐에 대비돼서 얘기하죠? 좀 뒤에 있지만 뭐죠? 거기 그 중앙사 대비해서 보죠. 그러니까 종전의 지역의 역사들은 국가사에 종속돼 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비판적 관념은 우리 중심으로 보자 한 것이 향토사예요.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자기 지역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 역사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리고 자기 미학, 자기 지역의 역사를 우려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인데 양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양주주의 외치면서 서울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을 보기 좀 어렵다 그거예요. 지방사는 주 역사학에서 연구해요. 그래서 앞에는 향토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방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역사교육이나 그런 데서 강조하는 거고, 그 지방사 역사학인데 역사학에서는 지방사도 연구하죠. 근데 그때 지방이라는 거는 중앙과 대비되는 역사야. 그래갖고 그 지방의 역사를 역사 일반의 관점에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연구, 실증적으로 객관 합리적 연구하고, 그리고 중앙의 어떤 제도나 정책 행정들이 지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죠. 근데 문제점은, 아까 이제 한토사 입장에서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 밑에, 중앙사 밑에 뭐예요? 종속된 지위로 전락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지역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려시대 때 고창룡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왕건의 내용만 있고, 거의 삼태사들은 보조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한토사에서는 뭐죠? 왕건은 부수적인 거고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삼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지역사는 뭐냐 하면 앞에 향토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 지방사는 국가에 종속돼 있죠. 근데 요거의 장단점을 다 떼서 장점만 모아놓은 것이 지역사예요. 그래서 향토사 지방사에 비해 지위나 행정적인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이고 이제 포괄적이죠. 그 입장은 종속적인 지방문화관이나 주체적인 문화, 또 주관적인 향토문화관이나 객관적 지역문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향토사와 지방사들, 뭐냐, 단점들을 뭐냐면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장점들만 뽑을 수 있는 문화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종합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법칙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외화성과 정통성. 외화성은 뭐냐면 그 자기 문화뿐만 아니라 뭐냐면 다른 지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정통성, 또 양면을 동시에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균열적 관점을 제시한 게 그 지역사는 개념이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면 중앙사와 국가 전체 역사와 지역사가 구분이 안 돼.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역이나 지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제국주의 냄새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중국이나 그 영국, 유럽 국가들이 되게 이제 식민지 통치 상황에서 조선사 연구하고 중국사 연구하고 인도사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썼던 말이 지역이라냐, 지역사. 그러니까 이걸 한나라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의 지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식민지 역사를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뭐냐면 좀 듣기가 거북한 말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남색 책에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말들을 한번 찾아보죠. 지역사 관련된 17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지역사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향토사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사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향토사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중심의 역사로서. 그래서 향토사하고, 지방사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때 지역사 있죠. 지역사. 요거 두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향토사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향토사다. 향토라는 말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거나 생활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공동생활과 정서, 공통된 전통, 상호의존적 지역사회가 향토다. 향토는 시간과 공간, 인간의 복합 개념으로 우리 삶의 무대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융합체다. 따라서 향토사회는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 역사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 지역의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애향심을 가지게 된다. 향토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 연구나 교육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의 전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역사에 접근하는 것은 주체성을 상실하여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의 종속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연히 향토사에는 각 지역의 역사 변화를 설명하고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보다 그 지역의 전통이나 독자성, 고유성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지만 이 점이 향토사가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지역의 전통이나 고유성을 강조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애향심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자기 미아로 흐를 우려도 있다. 네, 그래서 향토사의 특징과 단점,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75페이지 지역사 있죠? 지역사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사란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에 대한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개념이며 향토라는 말은 자기 고장이라는 한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지역은 도시나 농촌, 서울이나 지방,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지리적, 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지역사가 더 가치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주장한다. 지역사의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종속적인 지방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지역문화로, 주관적인 향토문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역문화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는 지역의식이 바탕이 되는 생활공동체적 생활권의 역사다. 지역사는 지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발전의 법칙을 규명할 수 있다. 지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화성과 전통성의 양면에서 역사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민중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지역사, 국가사, 세계사를 통일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사를 보는 이러한 관점은 역사 일반을 보는 관점과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사 연구는 지역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 지역 연구는 원래 지역이라는 모티브를 매개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 공간론적 인식론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 수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나라에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새로운 학문이 지역 연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이라는 말을 쓸 경우 제국주의가 선도한 지역 연구의 역사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는데 구태여 그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한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의 특징과 단점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역사 내용이 나와 이제 지역사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지역의 범위를. 그래서 행정구역을 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권, 교통권, 뭐 생활권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 문화권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보시고요. 근데 뒤에 넘어가서 이제 지역사 자료와 종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역사학이나 역사상 국가 발행 문서도 있고요. 그다음 고지도에 대한 진도 있고 그 근대에 만든 지방지도 있고 뭐 통치기구 조세 재정운영에 대한 어떤 담은 자료도 지역사 이해 있다. 그래서 국가사에 비해서 국가 그 점점 주도 문침이나 일기나 이런 비중이 높아졌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거기에 그 신증 동국 여지슬람 있죠 보이시죠? 신증 동국 여지슬람이 지역사 관련되었고 그 13년 기출 문제 경상도 지지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슬람은 언제 만들었죠 이거? 성종 때 만들어졌죠. 그 관련된 사실들이 한번 나왔는데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언급은 됐기 때문에 178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서나 국가가 발행한 문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삼국사기, 고려사 등과 같은 역사서에 포함된 지리지나 지역 관련 서술은 각 지역의 연혁을 비롯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다. 지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읍지류에서 얻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인문지리서에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실려있다. 조선 이전의 지리지들은 지방행정구역의 연혁을 소개하는 데 머물고 있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연혁 외에 자연이나 인문자료들을 담기 시작하였다. 성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본격적인 인문지리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택리지와 같은 인문지리지가 보편화되었다. 네, 그래서 뭐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세종실록지리지까지 이름 정도는 안개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424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향토사들 역사 교육에 그 국가 내용을 채택했을 때 고려사하고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있죠. 자, 국가사의 아주수용 연구 이게 아니죠. 향토사는 자기중심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사 아주수 역사는 지방사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특히 이제 향토사는 역사 교육에서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역사 교육에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3번을 보죠. 13년 기출 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을 안에 수업 계획을 그 시행하려는 그 교사의 수업 방법을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있는 데서 이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위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수업자를 활용하고 그 교수 학생 뭐 역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지방사 부분하고는 약간 언급되어 있지만 일단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을을 보죠. 조선 후기의 인문지지를 사용하여 임진왜란 때 이용한 이후 경상도 지역의 인문과 풍습등을 중심으로 지역사를 탐구하고 있다. 자, 여기면 경상도 지지 신증 동국 여지스람을 주사로를 사용하여 사용학습을 실시했다. 왜 틀렸죠, 이거? 자, 조선 후기죠? 신증 동국 여지스람은 성종 때, 그 다음에 경상도 지지는 세종 때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시기가 틀렸어. 조선 전기 때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15세기 16세기 세계라는 주제의 유독 중심의 세계다 관점을 비판적 이해하도록 했다. 그래서 명나라 영락제나 오스만제국 수령일세 제1시기 때 발전상을 동시대 유독 국가들과 비교하도록 했다. 맞죠? 그래서 그때 유럽보다 중국이나 오스만이 잘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을 보면 통일신라만의 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에 기초하여 그의 생각과 행적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래갖고 그와 관련되어갖고
계엄필경, 삼국사기 등을 토대로 최치원 전기를 뭐냐면 이용했다. 맞죠? 그래서 그 계엄필경, 삼국사기 1자 사료를 이용해갖고 했는데, 계엄필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 최치원의 조선 시문집이야. 그래서 거기에 토왕소 견문이란 그 유명한 그 견문들 있죠?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에 보면 열전에 최치원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최치원 일대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를 보면 출체물 통해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극을 이제 제일 방법이죠. 직접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역할극을 모듬을 나눠서 양반의 생활, 중의의 생활, 상민의 생활, 청민의 생활, 소호 주제의 연극을 구성하는 국가 수업이다. 그래서 국가 수업의 뭐예요? 이거 그 유형 세 가지 유형이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 그 뭐냐면 그 조선 전기 뭐 평민생활 주제하되 뭐 농민생활, 상인생활, 장인생활, 천민생활 등등 해갖고 오니버스식으로 구성된 게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이요. 그래서 요게 또 언제 나왔어요? 15년 기출문제 관련된 유형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는데 물론 다른 쪽으로 나왔지만 여기에 기출 분석해 보면 웬만하면 이렇게 걸려 나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요거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제가 해본 강조했지만 요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세요. 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럼 뭐도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최치원의 계엄필경도 나올 수 있죠. 계엄필경은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지금은 이렇게 그구나 하면 넘어가는데 막상 쓰라면 생각이 안 나. 이게 뭐지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역사소설 보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역사소설이죠. 자, 역사소설인데 이 역사소설은 이제 그 녹색책도 있지만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번에 한 건 파란책인데 그 역사소설 내용의 활용을 보면, 자, 보충자료 사용했지만 주구제로 사용해도 있다. 그래서 역사소설이나 드라마 장르를 보여줘갖고 그걸 이제 등장인물이나 이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 역사소설 발췌해서 발췌가 드라마 여러 장르를 보여줘서 인물이나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추론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한쪽 측면에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소설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조선실록이나 이런데 공식사서는 주 어떤 사람들만 묘사하고 있죠? 지배층들. 물론 피지배층들 내용이 있지만 좀 미약해. 그렇지만 역사소설은 피지배층 내용들 좀 많고 또 직업도 다양하죠. 거기 나오는 분상도도 다양해. 물론 이게 거기 창작 문제예요. 그렇지만 창작할 때 아무것도 안 오는 상태에 그냥 막 창작하는 게 아니라 그 소설가나 이런 드라마 제작자들이 뭐예요? 자료를 수집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 바탕으로 해서 그 직업군의 그 보통 인물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공의 인물이지만 어느 정도 역사 사실이나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발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조선시대 의관이라든지 다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물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역사소설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제공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자, 유용한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문학작품을 이용할 게 이제 유용한 점. 자,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감정이니까 공간적 이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활동과 생각,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지배층 이외의 다양한 계층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사회를 어떤 시각을 바라보는지 대점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 유의점도 이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08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냥 쓰면 돼. 파란책에 있는데요. 그리고 요번 년도에 나왔고,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요거 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때에 맞췄다는 걸 이제 적중도 못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기출이 나오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예전에는 학원 모의고사도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 모의고사도 이렇게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걸 낸 거를 다 뺀다고 하는데 용기 이게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공부할 때 내가 모의고사 낸 거는 다 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하고 제 모의고사하고 뺀 부분 중에 거기 남아있는 빈 공간들을 중요한 부분을 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미 나왔잖아. 이렇게 교집합에 있는 분들 이제 다 빼버리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소설 내용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기억을 보면 역사 소설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 문학 작품이라는 건 물론 역사 사실 맞다고 했지만 또 이미지로 만든 게 있죠. 가공된 부분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작가나 이런 것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지나친 허구적 내용을 또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소설 보면 너무 그냥 인물만 빌려가지고 있는 게 있어. 드라마도 그렇죠. 예, 요즘에 특히 드라마는 좀 뭐냐 판타지가 많아. 그래갖고 내 역사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왕건 할 때 있잖아요. 드라마 왕건. 그게 그때도 나왔어. 2000년대 초반. 근데 200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이게 판타지가 되면서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상한 얘기 다 집어넣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서유기 같은 거. 서유기도 삼장법사되지만 그 조파, 손오공 저팔계 뭐 사원용 나오잖아. 그거 역사 사실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이 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전 학습하여 작품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형성해야 되고, 여기 이제 파란책까지 있고, 그 다음에 녹색책 부분이 여기 적혀 있을 거야. 과거인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해야 된다. 그 내용도 있으니까. 그 파란책 있고, 이제 녹색책 있는 내용도 있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죠. 녹색책 부분에서. 196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역사소설과 드라마를 같이 그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넘어가면 역사소설 부분에서 자, 그 역사소설은 해방 이전부터 꾸준히 가능되어 1970 들어서 질적 양적으로 풍부해졌다 해놓고 그 옆에 장 보면 역사소설의 그 소설의 장점이 나와요. 등장인물의 활동과 생각, 감정을 구체적으로 모사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소설을 통해서 교과서에 소홀하게 다루는 지배층 이외에 여러 계층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들을 당시에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사회에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 부분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유의점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을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사가 지적하고 보충 설명해야 된다. 요거 이제 유의점 내용이죠. 그래갖고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 파란책에 있는 내용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요번에 문제 낸 게 파란책에 있는 내용에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찾아놨는데 1576페이지 펴보세요. 근거편. 157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주 1467번 있죠. 예.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걸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다음 거 누구죠? 첫째, 문학 작품의 네.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역사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물론 상당 부분 역사 사실을 근거로 쓰여진 작품도 많지만 그 내용 중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지어낸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문학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학작품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판단하는 작업은 자칫 작품의 의미를 훼손시킬 위험성도 있지만 역사 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때는 그 내용이 역사적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역사 교재로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 문학작품을 역사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함인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유치한 내용일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된다. 또한 허구적인 주장이 강한 내용은 자체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심히 왜곡시킬 수 있다. 셋째, 문학작품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이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사전학습을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작품에 나타난 시대의 전후 맥락을 짚어주고 구체적인 장면에서 다루어지는 역사 사실 및 인물, 개념, 용어 등을 수업 중에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책 일부분이고 관련된 문학작품 내용은 이제 파란책에서 찾아봐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역사소설, 문학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4번을 보면, 425페이지 4번 보면, 자, 다음은 역사수업에 대한 박 교사의 생각이다. 기획에 들어갈 단어를 고려해서 쓰고, 박 교사가 주로 활용 교재에 유형을 쓰고, 이러한 교재를 수업할 때 할 유의점 두 가지 쓰시오. 거기 이제 역사소설 형태는 과학보다 문학작품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의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 문학작품 같은 서술 형식 교재하실 필요가 있다 보니까 유의점 있죠. 그러면 유의점은 어디에 쓰셔야 돼요? 아까 세 가지 언급한 거 있죠? 그걸 외워갖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요, 5번.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5번인데요. 자, 5번 보면, 가는 수업 협의회에서 김교사가 최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자, 나는 김교사가 이 수업에 설명할 내용이다. 밑줄친 기획에 학생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쓰고, 이 학생의 이해 측면은 그 파란책이 있어요. 파란책 분명히 나와있고, 밑줄친 니은의 나에 대해서 유추해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병자원을 주제로 해갖고 이제 할 때, 박시전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박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슈퍼 오모냐. 그래서 막, 청나라 명사 때가 부시고 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시할 때, 이제, 그, 어떤 것도 있나 해서,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맞게 제시할 때 박시영 같은 과거의 문학작품 지닌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분명히 지금 뭐하고 적혔어요 지금? 문학작품 분명히 적혀있잖아. 근데 이걸 내러티브도 하고 우겨가면서 쓴 분이 있어. 되게 많아 이거. 그래서 그 갈색쟁이가 논문책에 나와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학작품과 분명히 말하면 문학작품만 보고 써야 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붙이면 틀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학작품의 장점을 쓰라는 건데, 이게 파란책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은 이제 제가 3편 기출문제 예문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하도 그 뭐냐면 문학작품이 뭐, 내러티브적인 성격에서 내러티브 장점을 쓴 사람이 많아갖고, 뭐 예외적으로 뭐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뭐, 후문에 의하면 박시정 같은 문학작품이 내러티브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이만을 붙이면, 뭐냐면, 맞게 해줬다. 뭐, 이런 식의, 뭐, 유사 답안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했지만, 대표적인 이제, 그, 문학작품이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니은을 보면, 교사가 문학작품을 역사수업에 활용할 때, 고려할 때 지도상 유의점이죠. 동그라미 치고, 유의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지 마시고, 요게 쭉쭉 하면서 끊어서 일단 줄 치세요. 정말 끊어. 그래서 끊어가지고 왜 끊냐면 얘가 몇 마디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가. 두 문제 세 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걸 놓치면 한 문제도 놓치면 1, 2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 한 문장 안에 몇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읽고 여기에는 그 분명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이 있어.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의도하는 거야. 문학작품의 장점이죠. 문학작품 장점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니에는 쭉 읽다가 지도상의 유의점이죠. 유의점 치고
이렇게 읽어요. 왜냐면 용기 있지 않고 그냥 대충 치면 신나면서 막 썼다가 그냥 기분 좋게 이제 끝나면 아, 나 합격했다 이제 나와. 근데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침침을 서로 하다 보면 아 이게 왜 내가 놓쳤지 이걸 놓쳤지 하면서 막 한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모르겠는데 풀면 놓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학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황금편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 쳐면서 공부하는 그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출제력도 있고 놓치지 않잖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기껏 공부를 했더니 놓쳐 버리면 이제 완전히 좆되는 거죠. 예. 자, 잠깐만. 6번 문제도 제가 풀다가 안 풀었는데 옆에 427페이지. 예, 6번도 이제 새롭게 이제 발굴한 문제인데 거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번, 6번 보면 다음 역사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할 활동을 적절히 못한 것은 1번, 교과서를 근거 옥조로 여기고 해석을 전달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 이미 나왔죠? 네, 교과서 내용이 있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얘기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현실은 원래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답안 중에는 틀린 거야. 예. 네. 근거 옥조 여겨야지. 그래야지 하셔야지. 아니, 이상한 말, 본인한테는 좀 약간 이상해. 앞에 교과서를, 도구조 사용하면서 실제로 역사 교과서를 외워야지만 임용도 학교 갈 수 있고 수능도 점수 맞은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자료를 보죠. 영상 자료. 그 영상 자료도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영상 자료를 보면 이제 그 활용한 유형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유형성도 외워두셔야 돼요. 주의점하고 과거 사건을 대인의 배우를 통해 체험함으로써 그 재현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나 흥미를 자극시켰다. 특히 이제 잘생기고 예쁜 그 대리인들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면 금방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역사 상상력을 구체하고 생생하게 실감 있게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자, 과거 인물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직접 간접함으로써, 간접 경험함으로써, 역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복합적 삶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주의할 점 보죠. 자, 영화나 드라마가, 드라마 역사 해석이 어떤 시대적 맥락을 통해서 누구의 의도대로 하죠? 제작지의 의도. 똑같은 인물을 다루더라도, 제작지의 어떤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르게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이순신 씨는 예전에 영웅으로 다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명랑대처를 보면, 영웅이지만 뭔가 인간적인 고뇌하는 모습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청 후에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그 풀어낸 내용이 역사적 사유가 객관적인지 평가하고, 토론회에서 상반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영화 자료를 보면 무비판적으로 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 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신청해야 된다. 여기에 동그라미 비판적. 네. 비판적 신청. 그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비판적 내용이. 자, 그 다음 교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자료의 특성, 내용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자주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시간 때우기. 그래서 그 기말고사 학기마다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 뭐냐면 영상 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이제 영화 틀어주는데 영화도 역사와 관련된 걸 틀어주면 또 싫어해 애들이. 그래갖고 뭐 이상한 역사와 관련된 없는 판타지물 뭐 이런 것들 드라마 류의 그 영화 틀어주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영상이 아닌데 현실은 계속 그렇게 가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424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424페이지 1번 문제. 자, 다음 인간 가에 들어갈 용어 쓰고 영상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할 때 가와 고려한 지도상 유의점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역사 이해는
역사적 사실 정보 이해, 사실과 정보의 이해, 역사적 시간성의 이해, 맥락과 상황의 이해, 감정이익과 상상적 이해, 자료에 담겨진 역사적 사실에 뭘 추구한다? 비판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관련되고 이제 유의점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 자료에 몰입하지 않고 가상대 재현된 현실과 역사사실 간의 차이를 유의한다. 그 파란 책 관련된 부분 중에 쓰시면 돼요. 그 파란 책에 근거를 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봐서 이제 읽어볼게요. 자, 근거편 어디 보시냐면요. 1572페이지 펴보세요. 1572페이지. 자, 1572페이지 보면 주 1459번 있죠? 예,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같은 영상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역사적 사실과 정보에 의해 역사적 시간성 이해, 맥락과 상황에 의해 감정의 이익적 사상적 이해, 그리고 자료에 담겨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추구한다. 영상물은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상징 체계이므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역사 이해를 돕고 학생의 정서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드라마와 영화를 역사 수업을 활용할 경우에 그 재미에만 지나치게 빠져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 이해와 사고 함량의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의 역사 해석이나 표현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작진의 주관적인 의도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을